안녕하세요. 오늘 건강 꿀팁을 맡은 한의사 김정수입니다. 오늘의 건강 꿀팁은 비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을철이 되면 이제 환절기에 비염을 앓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볍게 1, 2주 정도 증상이 왔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가을에 비염이 시작되어 겨울까지 이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 계절마다 비염이 반복돼서 만성적으로 여름이나 겨울, 봄, 가을 할 거 없이 사계절 내내 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이 비염의 종류와 주요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비염의 종류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비염의 분류는 정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기간에 따른 분류도 있고 증상에 따른 분류도 있고 양상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흔히들 저희가 많이 듣는 비염은 첫 번째는 알레르기성 비염인데요.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 비염인데요. 봄철에는 꽃가루 때문에 발생을 하는 알레르기가 있고요. 가을철에는 한랭 알레르기라고 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닿을 때 비염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있는 비염이고 특히 면역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어린 나이에서 호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후성 비염이 있습니다. 비후성 비염은 겉으로 보기에는 알 수가 없는데 비내시경으로 코 안을 관찰했을 때 코 안이 매우 부풀어 있는 걸 관찰할 수 있고요. 비후성 비염은 코막힘을 제외하고 이로 인해서 축농증이 발생한다거나 다른 2차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위축성 비염이 있는데요. 이 위축성 비염이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만성 비염의 형태입니다. 위축성 비염은 비내시경으로 코 안을 들여다봤을 때 코의 점막이 매우 울퉁불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의 점막은 통통하게 살이 좀 올라있고 그 윤기가 도는 분홍색이어야 되는데 말라붙은 논바닥처럼 좀 부피가 작고 요철 같은 게 관찰이 돼요. 위축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저희가 비내시경을 보지 않더라도 코가 가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비염이 생긴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고 킁킁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심하게 건조한 날씨에는 코피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염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축농증인데요. 저희가 부비동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저희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비염인데 이 네 가지 비염이 정확히 나눌 수는 없어요. 비염 환자 같은 경우는 왜 어렵냐면 비염의 증상이 다양하고 비염의 양상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저희가 보는 비염의 이름도 종류가 많은데 이것들이 개별적으로 올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고 오늘은 급성 비염으로 왔다가 다음 달에는 이게 비후성 비염이 됐다가 몇 개월 뒤에는 또 축농증으로 전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항상 체크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염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비내시경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코 안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매일 아니면 내원하실 때마다 측정을 하면 코 안의 상태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증상과 내가 코를 살펴본 것이 일치하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초진일에는 급성비염으로 진단을 했다가 한 달 정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비내시경을 관찰하고 부비동염으로 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게 비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증상에 대해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좀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확한 진단이 끝나고 나면 한약 치료를 하는 것은 이제 폐와 비장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약 치료를 하게 되고 염증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염증을 잡기 위해 한약 치료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외치를 해야 되는데요. 코라는 그 구조물에 발생한 문제들을 면봉을 통해서 약제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석션을 통해서 코를 농을 배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병행했을 때 비염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재발이 잦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치료를 해야 되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한방에서 보는 비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한방에서 보는 비염은 앞서 얘기했던 알러지성 비염이라던가 축농증이라던가 이런 병명이랑은 조금 달라요. 한방에서 보는 비염은 증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코에 나타나는 증상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 비염과 가장 관련이 깊은 네 가지 증상을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비염인데 설명에는 현대 부비동염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대의 병명 중 가장 비슷한 것이 부비동염이고요. 탁한 콧물, 흔히 말하는 노란 콧물이 나오면 저희가 이제 비염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농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코 안에 면봉이라든가 다른 특정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외치를 실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한약을 통해서 염증을 잡아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폐에 열이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비염 같은 경우에는 의서에는 바깥에는 한기가 있고 안에는 열기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 있는 한기는 차가운 날씨라던가 코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알러젠을 의미를 하고요. 안에 있는 열은 안에서 발생한 염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오는 외부의 기운을 저희가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깥의 기온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르는 한약이랑 내부에 발생한 염증을 외치랑 한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비구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비구는 저희가 흔히들 보는 수양성 비루인데요. 맑은 콧물이 흐르는 거예요. 맑은 콧물이 흐르면서 콩행맹이 소리가 나고 재채기라던가 뭐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될 때는 감기 초기 증상이랑 비슷한데요. 이럴 때는 감기 치료에 준해서 치료를 하면 금방 낫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된 비구가 있습니다. 조금만 자극이 가도 콧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폐의 기운이 많이 약해진 것이기 때문에 폐에 작용하는 보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콧물이 너무 많이 흐르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콧물을 줄여줄 수 있는 상비약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증상은 비색입니다. 비염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불편해하는 증상이죠. 코막힘을 저희가 비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색 역시 감기와 구별을 해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환절기에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나면 감기가 왔다고 한의원을 오는 경우가 많아요. 감기 같은 경우에는 양방명으로는 급성 상기도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상기도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만 있는 경우에는 단순 비염인 경우가 많고요. 전신적으로 동반되는 오한 발열이라든가 몸살 기운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기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막힘 같은 경우에는 환절기에 일시적으로 왔다 갈 수도 있지만 만성적인 코막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킁킁거리는 경우가 많고 코안을 살펴보면 위축성 비염의 양상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안이 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막힘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코의 점막을 살릴 수 있는 한약 처방이 필수적이고요. 코막힘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는 면봉 같은 외치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성비염 중에 가장 낫지 않는 것을 한방에서는 비창 혹은 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에 생기는 물혹이나 군살 같은 것을 비창이나 비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작은 것들은 비창, 큰 것들은 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혹이 발생을 한 경우에는 외치법을 통해서 제거를 하면서 한약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강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